네, 들어오세요. 오랜만에 본다. 그죠? 한몇 개월 전에 다녀왔었잖아요. 네, 그때. 도움이 좀 되셨다고. 잘 지내셨어요? 아, 잘 지내셨구나. 다행이네요.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? 아, 고민이셔서. 어떤 고민? 네. 그것 때문에. 당연히 알죠. 맞아요.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런 거 맞아요. 집 밖에 못 나가니까 대부분 다 그죠. 코로나 물러나고 이제 약간 좀 뭐랄까 그저 코로나하고 우울감이 좀 합쳐져 가지고 코로나 이런 말이 있다고 네, 너무 우울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집에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좀 많이 힘들다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렇죠, 다들. 우울감이라든지 조금 힘들 때 ASMR 영상 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. 네, 도움이 되실 거예요. ASMR의 뜻은 백색 소음이란 소음이에요. 약간 좀 뭐랄까 그쵸 뇌를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심리적으로 약간 좀 그쵸 편하게 느껴지게 딱 해주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울감도 좀 많이 사라지고 그런 거죠. 완전히 사라지 보다는 조금이나마는 해소되긴 해요. 뭐 워낙 ASMR 영상이 다양하잖아요. 뭐 여러 가지 ASMR 영상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ASMR 영상은 랜선 아빠이신 이제 아빠 ASMR 하시는 분이 있어요. 네, 그분 영상 보시면 어느 정도 알 거예요. 워낙 연습생활 너무 좋고 ASMR 영상 같은 경우 특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듣고만 있어도 진짜 편안해지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. 네네,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기도 하고 저도 그분 영상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나이지만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다고 네 맞아요 그 지금 그분이 외계인 먹지 하고 계시는데 예, 목재라고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. 네, 잠시만요.
좋아요.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아니면 사고요? 혹은 뭐 개인적인 이유? 다른 이유도 있겠죠. 아, 사고는 오셨구나. 저승이 오시니까 어떠세요? 좀 많이 힘드세요? 그렇죠. 아마도 이제 이승에 있는 가족하고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. 많이 좀 힘들 수도 있죠. 고민이라도 있어요? 그럼요. 제가 전문가지만 고민들도 당연히 영혼들의 고민들도 들어드리고 있죠. 당연히 원래 저승에 오시면 다 그러세요. 뭐가 문제 잘못이겠죠? 맞아요. 가끔 잘못이는 게 맞는 거니까. 가족들하고는 인사 하고 오신 거예요? 어땠어요? 가족한테 대신 인사 마지막 인사 전해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. 그렇죠. 그 개들이 그 제가 마지막 인사 그 정도는 해드려요 제가. 이따가 저승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복잡할 수도 있고 자체가 미묘할 수도 있어요.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영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. 이승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모르잖아요, 제가. 그러다 보니, 영혼 하나하나마다 이승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, 그러기도 하죠. 맞아요. 누구에게나 다 이별이라는 게 있잖아요. 헤어지는 거. 그 이별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별인지 아니면 다시 만나지 못한 이별인지 그건 것 같아요.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별이면은 그쵸 상관이 없지만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이별이면 아무래도 많이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. 네. 잠시만. 아, 죄송해요.
많이 기다리셨죠? 아, 자성적이죠. 다녀온다고. 기다리게 죄송해요. 미안하고요. 아, 맞다. 그 제가 영상 추천해드렸잖아요. 네네, 그, 외계인 먹지라고 있어요. 네, 그분의 ASMR 찾아보시면 아마 진짜 좋을 거예요.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, 이유 중 하나가, 그분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있으면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? 진심. 네, 진심이고 진정성이 좀 느껴져요. 그래서 네, 영상을 볼 때마다 색다르고 분위기도 좀 묘한 것 같아요. 하여튼 좀 우울감이거나 고민 있거나 그럴 때 그분의 영상 같은 거좀 찾아보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제 영상 봐주셔도 좋고요. ASMR 영상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. 너무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도 좀 좋아진 것 같고, 나쁘지 않네요. 아우, 머리는 그 정도. 저한 거 없어요, 진짜. 아니, 제가 한 거는 그냥 예를 들어드린 것밖에 없잖아요. 저보다 더 상담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. 그렇죠. 저보다 더 상담 잘 하시는 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전화 안 하고. 연락 제가 좋아하는 분 계세요. 그분이 오히려 상담도 잘 해주시고 진짜 위로도 잘 해주세요.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네 그분 영상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마 위로가 진짜 많이 될 거예요. 네네, 진짜 좋아요. 진짜 위로가 너무 많이 되고,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얼굴도 좋아 보이고, 그러네요. 맞아요. 눈모습도 예쁘다고 하잖아요. 그 미소.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? 가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. 스마일. 한번 웃어보시면 아마 분명 복이 올 거예요. 그 복이 분명 님한테 잘올 거예요. 아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데요. 네네 감사해요. 네 그럼 잘 가세요.
네. 다음에 봬요. 네. 아, 오늘 기다리게 한것 같아서 미안해요. 이승현 좀 다녀오느라고요. 네. 아까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 전하고 싶다고 하셨죠? 그건 제가 전해드릴게요. 힘들지 몰라도 전달해드릴 수 있을 부분은 그렇게 해드릴게요. 네. 좀 이따가 삼도천 건너하실 거예요. 삼도천을 건너면 더 이상 이승으로 돌아가지 저승 계속 아마 있게 되실 거예요. 거기서 천당?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아니겠죠? 네. 그렇죠. 아, 죄송하면 다 아니에요. 이성하고 다르게 천국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이고, 지옥은 그렇지 못한 곳이겠죠. 보통 지옥은 일반적 영혼들 중에 제 이승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죄를 저질렀을 때는 지옥에 전부 다 가게 되어 있어요. 지옥에 계신 분이 염라대왕님 당연히 알죠. 천국 같은 경우는 옥황 상제님이 계시죠.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도 그런 분이세요. 워낙 좋으신 분이고. 네, 맞아요. 역시 이승하고 저승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. 이승에서는 이렇게 할수 있지만 저승에서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보니 많은 영혼들이 이승에 있다 저승에 오시면 다들 다 이승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 말씀하시기도 하고 안 좋은 기억들 말씀하시기도 하죠. 진짜 너무 오랜만에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영혼 여기 처음 오신 거죠? 그 마음 이해해요, 제가. 수많은 영혼들을 제가 많이 만나다 보니, 네, 영혼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, 다 각자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. 인생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. 하지만 저승에서는 그래도 힘들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많아요. 네. 좀 삼도청 건너기 전에 저쪽에 있는 저승 사자가 아마 얘기해 줄 거예요. 삼도청은 이쪽으로 건너게 되면 네. 뭐,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도 있지만, 뭐, 그거는 뭐,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, 아까도 말했잖아요.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거는 옥황상제님,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고, 네,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, 뭐,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
네네. 그럼 조심해서 삼두창 건너시고 다음에 또 고민 있으시면 찾아와주세요. 도와드릴 테니까요. 네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네.